판을 쳐야 합니다. 11월의 첫 거래일 여러분들의 주식 생활에 더 안정적인 판단 있으시길 바라며 부자들의 경제신문에 있는데 함께할게요. 한국투자증권 아미니스타하고는 김성우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월간 시각 공포의 10월은 끝났는데 라는 부분들 체크되고 있고요. 오늘 헤드라인에서 전기차 부분에 원투데이 핫클릭에 올라와 있네요. LNF와 에코프로 중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기에 앞서 이 전기차 수혜는 계속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서 있고 네. 계속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둘 다 좋겠다라는 전제에 합니다. 많이 빠졌어요. 맞습니다. 최근에 그 코스피 하락에 이것도 속도를 없이 빠졌는데 어떤 게 나은 건가요? 네, 지금 보면은 이제 LNF와 에코프로 둘 다 전기차 이제 배터리 수혜주 중에 사실은 이제 탑 클래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이제 전액 그 매출 중에서 글로벌 점유율이 2위를 달성하고 있는 그리고 주가가 사실 이제 코스닥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의 낙폭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제 LNF를 보자면은 아까 예. 위에서도 우리가 이 NCM 부분 우리 양극재 부분에서의 유일한 네. 또 점유율 상승폭을 지속하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인데 사실 두 개 중에 고르라면은 굉장히 사실 성장폭이 둘 다 사실은 굉장히 또 우리 전기차 관련주 중에서 핵심 두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고르기가 쉽지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낙폭 과대로 우리가 낙폭 우선 과대로 선택을 LNF? 한다면 LNF 예. 쪽을 더 우선시적으로 우리가 어떤 흐름을 봐야 되면 지수 반등 시에 추종할 수 있는 반등을 예상한다면 예. LNF 쪽의 점수를 더 주자. LNF가 여러분 PER에 26배를 적용한 수준의 목표 주가가 책정되고 있습니다. 벤츠를 타고 최근에 양극재 부분의 탑클래스라고 부르는 LNF 오늘 특징주로도 보여지고 있네요. 주가 4%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틀째 코스피 코스닥이 오르고 있습니다만 아직 우리가 10월의 공포가 다 가시지는 않았죠. 하지만 최악의 10월을 보낸 이후에 많은 기사나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낙폭과대주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도 굉장히 좋은 리포트가 나왔어요. 맞습니다. 그 종목 리스트가 쫙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기사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현재와 같은 폭락 국면에서 종목 선별의 1차적인 기준점은 낙폭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나열되고 있는 부분은 낙폭과대의 연간 최대 실적주네요. 자, 제목이 좀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온부터 민엔지까지 이 부분이 낙폭과대 연간 최대 실적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낙폭과대 공업배당주입니다. 상신전자부터 메리츠 금융지주까지 쭉 종목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월 중에 낙폭이 15%를 넘어선 종목들 가운데 지난 3년간 일정한 배당을 실시했고 올해 예상 배당 수익률이 5%를 상회하는 종목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일단 두 가지로 나눴어요. 낙폭과대의 고실적, 네. 낙폭과대 고배당주. 네. 이게 다 합쳐진 종목들을 어떤 것들이 좀 알짜배기로 보이세요? 네, 저희 이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오늘 그 기사를 봤을 때 여기 이제 투자정보부 정은성 연구원님과 저도 이제 같이 회의를 한번 예. 같이 아침에 했었는데 예. 지금 보면은 사실은 두 개 공통된 점은 낙폭과대에 대한 공통점이 하나가 있고 그중에서 최대 실적을 고르느냐 아니면 그냥 고배당주 쪽으로 안정적인 흐름으로 가느냐인데 저희가 봤을 땐 이 두 가지 종목 중에서 우리가 고르기가 그래도 종목들이 좀 많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기준으로 삼는 것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종목 선택에 대한 그 변동성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코스닥 이제 150 레버리지 ETF도 우리가 한번 어느 일정 부분을 비중을 담고 나서 종목을 예. 선택하는 것도 좋은 예. 방안인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관추려 드리자면 실적 부분이 우상향의 흐름이 보이면서도 관련돼서 올해 실적도 좋지만 내년 실적까지 본다면 뭐 하이비전 시스템하고 예. 저희는 이제 제이 콘텐츠리 등을 좀 우리가 예. 유망 종목으로 뽑을 수 있는데 뭐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검사 장비 매출 쪽으로 카메라가 이제 듀얼 뭐
쿼드로 넘어가면서 카메라 대수가 늘어나면 예. 자연스럽게 검사 장비 실적도 내년 이후로도 성장폭이 늘어날 수 예. 있는 종목군을 우리가 선택하는 예. 것도 좋은 방안이고요. 그리고 낙폭과대 고배당주 중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 메리츠 종금증권과 메리츠 예. 금융지주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을 핵심으로 뽑고 있는데 안정적인 실적도 포함되면서 고배당주인 종목이 바로 메리츠 금융지주 메리츠 종금증권이 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핵심을 추려보자면 몇 가지 종목들을 좀 주목해 보시자. 낙폭과대 가운데 3분기 최대 실적이고 내년에 이익이 증가할 만한 종목으로 한번 선별을 해봤는데 하이비전 시스템과 제이콘텐트리였고요. 그리고 고배당 가운데는 메리츠 가운데 이제 금융주들 그 얘기를 예, 예. 주셨어요. 일정한 배당을 실시하고 고실적의 낙폭과대. 일단 이 기사에 보면요, 여러분 코스닥 지수가 600선에 이탈한 부분에 대해선 10년 평균 주가 하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어떤 악재에도 일정한 내성을 보일 수 있는 가격대. 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금과 같은 극단적인 급락 국면은 기간적인 리스크만, 그러니까 기간 리스크만 잘 견디면 분명히 기회가 될 수 있는 맞습니다. 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일까요, 여러분? 2000 깨졌을 때 레버리지 하신 분들 분명 기회로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예, 주가를 안정시켜라.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사주, 우리는 괜찮다. 우리 주식, 우리 종목들은 견제하다라면서 자사주를 매입한 종목들의 주가도 견고한 모습입니다. 배당을 쏘는 기업들도 뭐 아마 마찬가지고요. 10월에 자사주를 매입한 발표한 상장사들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일단 넷마블이 눈에 보여요. 네, 맞습니다. 2천억 원. 게임주 시총 1위 자리를 사실 NC소프트에게 내줬어요. 최근에 넷마블의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요. 20% 급락을 한 이후에 매입 소식, 자사주 매입 소식 이후에 다시 회복을 보이고 있고요. 남성, GMP, NHN 엔터, 삼성카드, 휴젤, DNF, 뭐 옵트론텍 등등 자사주 취득에 나섰습니다. 이들 가운데 어떤 종목이 좀 눈에 띄세요? 네, 뭐 저희가 첫 번째로 이 자사주 매입 그 규모를 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게 넷마블의 2천억이 가장 눈에 띄기는 하는데 규모를 봤을 때는 넷마블이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예. 넷마블 같은 경우는 실적 3분기 부진 여파가 먼저 이제 선반영이 되면서 사실 10만 원대가 위태위태한 수준까지도 왔었는데 사실 자사주 매입이라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지금 타이밍에서는 우리가 자사주 매입에 기업도 좋고 왜냐하면 저가 매수의 흐름도 있고요.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까지 포함이 네. 됩니다. 그 이유는 현금을 쌓아놓기보다는 주가를 매입하면서 일단 하방 경직성을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으로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서 제가 뭐 다른 종목들, 자사주 매입 종목들, 뭐 예, 예. 삼성카드라든지 넷마블이라든지 코스닥에서는 휴젤과 같은 종목들도 예. 이제 자사주 매입. 네. 사실 휴젤이 고점 대비해서 3분의 1 토막이 주가가 났어요. 근데 실적 부진 여파가 쉽게 가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실적의 가시적 성과가 4분기 네.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종목군들은 넷마블과 네. NC소프트를 특징으로 왜냐하면 신작에 대한 이 대작 기대감이 월등하기 때문에 예. 저는 지금의 타이밍에서는 게임주 대장주 쪽으로 보시는 예. 것도 좋은 판단이겠다. 네. 넷마블의 자사주 매입 효과가 어제 엊그저께 한번 바싹 있었어요. 오늘은 네. 조금 주춤한데 조금 효과 어느 정도로 전망 봐야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그 특징주로 봤을 때 오늘 그 앞서 얘기한 낙폭과대의 실적 좋은 종목 네. 이게 오늘의 특징주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삼성전기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볼게요. 3분기 호실적을 냈습니다. 일단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좋은 컨센서스를 넘는 실적을 냈는데요. 주가도 오늘 상승세 그동안 많이 빠졌어요. 맞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 293% 증가 4,050억 원이라는 함께 내용 보실게요.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망이에요. MLCC는 삼성전자, 애플 또 중화권 업체의 이런 계속 수요가 늘고 있고 자동차의 전장화 추세로 공급 부족으로 계속 고수익이 유지될 것이다 라는 전망입니다. 그래서 올해뿐 아니라 내년 영업이익 최고치 영업이익을 기록할 전망인데 앞서 얘기한 우리가 올해의 실적도 좋지만 내년에 좋은 실적 네. 이런 부분을 핵심을 두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많이 빠졌고요. 어떻게 보니까? 네. 일단 어느 정도예요? 삼성전기. 뭐 지금 삼성전기가 이제 증권사에서 목표하는 예상 목표 주가가 20만 원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예, 예. 22만 원까지도 나왔었는데 최근에 그런 목표 주가에 대비해서 이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굉장히 날로 높아지고 있는 종목들이 바로
삼성전기였습니다. 저도 이제 그 투자자분들을 만나보면 저희가 이제 방송상에 삼성전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고 하셨었는데 오늘과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그 삼성전기의 수급 스탠스를 딱 확인했을 때 그동안에 9월 중순부터 삼성전기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연속적인 매도세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오늘 바로 플러스 전환이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 전환으로 바뀌면서 사실 오늘 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는데 사실 지금 MLCC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뭐 삼성전자라든가 중화권의 이런 고객사의 이 성장폭이 날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 삼성전기의 고부가 가치 MLCC 그리고 자동차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고부가 MLCC의 삼성전기가 핵심 부품으로 자리를 잡고 대신에 이제 경쟁사인 대만의 MLCC 같은 경우가 중저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삼성전기의 이 고부가 MLCC의 이 매출 증가폭이 사실상은 경쟁사보다 우위에 있다. 그래서 내년까지도 이러한 이 4차 산업혁명시와 더불어서 삼성전기의 매출 성장이 MLCC 핵심 이 축을 중심으로 해서 1조 올해 같은 경우도 1조 이상 돌파가 예상되는데 내년에는 큰 폭으로 또 영업이익 증가폭이 예상된다면 밸류에이션 가치만으로 따졌을 때 10배 이하로 빨리 빠질 저평가될 수 있는 그다음에 삼성전기 낙폭이 최근에 굉장히 많았던 이유는 뭐 공매도 물량 폭도 많았지만 IT 업종의 수급 부진에 여파를 좀 더 받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하락하냐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기회로 받아들인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지금 목표 주가는 20만 원 가량이 컸었습니다. 지금 11만 원대인데요. 20만 원을 일단 돌파했고 22만 원까지도 좀 목표 주가가 상향됐고요. 삼성전기의 앞으로의 돌격하는 부분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올게요. 지금까지 부자들의 경제신문에 있는데 함께했습니다.